자, 오늘은 4천만의 체인 메뉴 제육볶음을 조리는 방법으로 밥반찬 겸 안주, 이 소주 3병각 나온다. 이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간단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턱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전지 300g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바로 그냥 쓰지 않고요. 얇게 잘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크면 이 떠먹기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자, 두부 한모 준비해 가지고요. 이 씹히는 맛을 조금 더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두부를 좀 넣어주고요. 파는 이 한 대 준비했습니다. 조금 얇게 송송 썰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청양고추 두 개를 준비해서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이 제육조림의 맛을 좀 칼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매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청양고추 빼셔도 죽지 않습니다. 고추 아니라 고추다. 자, 이렇게 좀 다져주시는 게 썰매의 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얼추 뭐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제 소스 만들게요. 자, 두반장 오늘 준비했습니다. 두반장 없으신 분들은 고추장 반 큰술에 된장 반 큰술 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지금 넣는 건 진간장을 세 큰술 넣어줍니다. 매운 고춧가루 미분 두 큰술에 굵은 고춧가루 보통맛 두 큰술 이렇게 섞어 쓰셔야지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설탕 한 큰술 반 조금 넘게 넣어줬고요. 매다시다 2분의 1 큰술에 그리고 미원 3분의 1 큰술 넣으시고요. 다진 마늘 한 큰술 그리고 물을 한 컵 크게 넣으시게 되면 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싱거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춧가루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훨씬 더 된직한 상태의 양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다 썰어놨던 파하고 또 이 고추까지 넣게 되면 훨씬 더 된직한 그런 소스가 완성이 되겠죠. 자, 치킨 스톡 3분의 1 큰술 넣게 되는데요. 없으면 안 넣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넣게 되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준비됐던 고기 300g 넣어주시는데요. 제가 지금 영업하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고기 300g에 밑간, 진간장 2 큰술에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는 설탕 1 큰술 넣어주셔서 밑간을 완성하게 됩니다. 주변 이제 화구가 조금 지저분하다고 또 얘기하실 분들 계신데 오늘 엄청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중간중간에 살짝살짝만 치우고 이렇게 영상 촬영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는 정말 청결하게 잘 닦습니다. 자, 두부 한번 구워볼게요. 식용유 5큰술 이렇게 넣으시고요. 준비해뒀던 두부 한 모를 넣어주시는데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름과 만나서 튀기게 됩니다. 그럼 화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촬영한 겁니다. 자, 물기 꼭 제거한 두부를 기름에다 중약불로 너무 세게 굽지 마시고요. 살짝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기름기 제거해주시고요. 초벌에 두었던 고기를 위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양파 조금 올려주고 뭐 대파 같은 거 대파채도 좋습니다. 당근도 상관없고요. 올려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준비해뒀던 소스를 뿌리게 되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정말 제육조림이 순식간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영양만점 간식 또는 술안주 밥반찬으로도 정말 손색없는 그런 메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도요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다고 했거든요. 맛있어요? 손으로 좀 표현 좀. 손으로 좀 표현 좀. 손으로 표현 좀 한번. 너무 맛있어라 강요하는 거 아니야? 자, 타임이 왔습니다.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안 줄 거야.